안녕하세요. 오늘은 밭 옆에 나왔습니다. 오늘 밭 옆에 나왔는데요. 오늘 보실 식물은 바로 이 식물입니다. 이 식물 한번 잎사귀 한번 보세요. 잎도 한번 보시고, 잎에 지금 보면 그 꼬물꼬물한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그 향기 샘입니다. 샘. 향기가 난다는 얘기겠죠? 아, 그 다음에 꽃은 이렇게 피고요. 두그 잎사귀 사이에 이렇게 꽃이 이렇게 핍니다. 모여서 이렇게 마디마디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는 박하예요. 박하. 박하에서 향기가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아주 아주 그냥 머리를 탁그 이렇게 뚫어주는 그런 향기입니다. 아주. 페퍼민트 여러분 드셔보셨죠? 꼭 그런 향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는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향입니다. 그런 류의 박하 향. 그래서 이 박하는 꿀풀과예요. 꿀풀과니까 이 줄기가 네모지겠죠? 꿀풀과에 속하는 단연생 초분입니다. 단연생 초분이어서 이렇게 줄기 윗부분 뿌리는 안 쓰고요. 줄기 윗부분의 줄기대와 잎과 꽃 이렇게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죠. 이 박하 같은 경우는요, 감기 초기에 쓸수 있습니다. 특히 풍렬이라는 거를, 이 성질 자체가 이게 차기 때문에요. 그 풍렬이라는 게인것 때문에 감기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게 더운 열기운 것들이 와서 몸은 감기 증상하고 유사한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그 다스리는 약이고요. 또 그러면서 특히 목이 아픈 경우, 그래서 이게 청리인후작용이라고 그래서 인후부를 좀 이렇게 시원하게 하면서 순환이 잘 되게 해서 그걸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중풍 환자분들이 그 언어중추에 문제가 생기면서 말이 잘안 나오시고 하는 분들한테는 요거를 사용을 합니다. 박하를. 그래서 이제 차로 사용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박하는 향기가 아주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 향기는 뭔가를 이렇게 흩날려 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생기는 그 어떤 두드러기라든지 어떤 그 가벼운 어떤 이렇게 발진 같은 것들 있죠. 아막 아토피나 건선 이런 것처럼 막 이렇게 침착돼 있는 게 아니고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그런 경우. 그런 경우에 이 박하를 차로 응용하면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어요. 보세요. 저 앞에 저게 다 박하예요. 이렇게 이거는 그 생명력이 강해서 지금 보면 여기에도 줄기에도 이렇게 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 뻗어 나갑니다. 잘 뻗어 나가기 때문에 보시고 여튼 잎사귀는 이렇게 질촉하고 이렇게 거치가 있고 톱날 같은 그 잎사귀에 거치가 있고 꽃은 이렇게 핀다. 층층이 잎사귀 사이사이에. 거의 윗부분에서 피네요. 밑에 부분은 없고요. 그렇죠? 오늘은 박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마칠게요.